부산의 제5부두 맞은편에 위치한 범일동. 일제강점기에 바다를 메워 육지가 된 곳입니다. 고층 건물 사이에 자리한 매축지 마을. 누구라도 정겹게 받아줄 것만 같습니다. 귀한 동포와 전쟁 피난민들이 일군 마을입니다. 빛바랜 풍경 같지만 골목마다 분주한 사람 사리를 품고 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 이발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내 아이들은 어른이 되고 청년들은 황혼기를 맞았겠죠. 이발관 아저씨는 늘 분주했고 거품 면도는 꼬마 손님들에겐 동경의 대상이었죠. 아, 여기 있네. 그래, 이 나무자, 나무자. 폭도이 좀 젊고. 그래, 애들. 지금도 그것도 어, 지금도 이거 언니 이래 연차가지고. 예, 연차가지고 우리가 여기 앉는 기라. 약간 애들아. 어? 이래. 어, 이래 앉아가지고 이발하고. 초등학생들은 여기 푹 들어가면 이 머리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거든. 이발관의 추억 하나쯤은 누구나 있죠. 일명 바리깡입니다. 벌떡벌떡군이네. 거의 뽑는 일이 뽑는 거. 그때 제가 웃었다 이제. 그런 게 형님이 몇 살 때부터 이발을 했습니까? 13살. 아니 형님이 13살 때야. 우리가 졸업. 그런 게 저보다 나 연세가 좀 많거든요. 그런 게 나는 뭐 몸이 완전히 5살 이때부터. 이발관 주인 유만갑 씨는 쭉 동네 반장으로 통합니다. 지금이 한 20가지 된 거. 중매, 저 직장 소개, 또 집 소개, 지천세방 뭐 또 저 뭐고 그 뭐 누가 저 지금이 뭐 치과 같은 사사배 이런 거 하면 그런 데 소개해주고 또 동네 밖에 장사하는데 그 가게가 저거 뭐 맞다하다 뭐 우리 손님하고 또 이야기 잘 되면 또 그래 또 밖에 일도 또 소개해주고 다만 하지 뭐. 한 달에 한 번쯤 광을 내는 곳, 포마드 냄새가 진동하던 남자들만의 쉼터가 바로 이발관입니다. 몇 18분인데 그 노래 낭만인데. 낭만이 뭐? 우전비 내리는 날 좋다. 그야말로 옛날 식 이발소에서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기타 색폰 소리를 들어보래.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만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문전 성시를 잃을 때도 있었죠. 야, 한 아무나 다 한 80명 늘 또 다 못 갚았고 하루 다 뭐나 그럼 그 다음에 또 아 지금 앉아 전에 그 와 농사 치고 앉아 이삭 죽는 거 나라 이삭 죽는 면주로 지금은 내 혼자 한 10개면 이게 한 17살 때부터 깎았어. 캐롤은도 여기 와갖고 깎았고 젊었을 때 그래서 머리 숱도 많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 굵기도 굵고 이래가지고 보면은 숱을 많이 친했습니다.
그 티끌머는 저 별로 안 지내는데. 지금도 숫게 한다. 이 정도면 뭐 양하지. 근데 머리가 거의 아래부터 다 보이는데. 이 정도면 양하지 뭐. 머리 숫까지. 수십 년 단골들은 이사를 가도 차비를 들여서 찾아옵니다. 주인과 함께 나이 들어가고 서로의 젊은 날을 기억하죠. 친구처럼 스스럼이 없습니다. 머리 감는 일 정도는 스스로 합니다. 그런데 끝나고도 자리를 안 뜨네요. 이게요, 근 30년 단골 되는데요. 기술이 좋아가지고 마음에 들었어요. 이건 분위기가 좋죠. 모으면 뭐 완전 사람방처럼 막 편안하게 뭐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내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뭐 이 기술자분들은 연장을 마음대로 못 쓰게 하는데 뭐 가위 이것도 우리가 코털도 깎고 뭐. 옛날 같으면 뭐 사랑방 그리고 여기가 뭐 또 세상 돌아가는 얘기들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많이 듣고 또 자연스럽게 하고 이야기 꽃이 핍니다. 기술만큼 인심도 좋은 주인 덕분이지요. 중행기 얼마 전에 사장님이 그 몸이 안 좋았어. 이 뭐랄까 그 요즘에 이제 한 암, 대장암, 암이 걸리셔갖고 그래갖고 한 2개월 서울에 치료하러 다닌다. 한 2개월 비었다. 그래 좀 안 했으니까. 그래 뭐 그때 2개월 동안 이 머리를 안 깎았어요. 그래 완 장벌처럼 해서 앉았지 그때는. 그런데 이제 다 뭐 안 깨갖고 안 다 여기 같이 오시는 분들이. 다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데 가도 이렇게 마음에 드는 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면 이제 머리를 묶어야지. 뒤에 이제 깎으러 안 오면 이제 묶었다 꽁지만 땀방땀방 잘라보면 되니까. 이발에 면도까지 해주고도 이발 가격은 20년째 5천 원입니다. 자, 수고하십시오. 네, 잘 지내요. 고맙습니다. 뒤에 오이라. 사는 게 팍팍할수록 삶의 온기와 인정이 그리워지죠. 마을 할머니들이 소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결혼 하십니까? 예. 할머니들의 사랑방입니다. 저도 지금 맛있는 것도 해먹었죠. 밥도 해먹고, 사람들이 인심이 좋다고. 사람이 평생 살았어요. 나는 이사도 안 가보고 내나 거주에 살아요. 그대로 살아도 여기 사람이 인심이 좋았고 뭐 문자고 이런 게 없었어요. 뭐 자식들한테 어디 할 말 할 거 못 하면은 요 와서 털어놓고 얘기도 하고 그래 속도 시원하고 어여 국물이 와리고 간장을 조선 간장을 줘서 그렇답니다. 그만해. 언제부턴가 늘 함께하는 점심 식사 식욕을 돋우는 건 찬이 아니라 밥 친구입니다. 혼자 마주한 밥상이라면 얼마나 적적할까요? 아들뻘 되는 이웃이 할머니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경로당 막내 김영자 할머니. 이 마을이 제2의 고향입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자요. 들어와도 돼.
홀로 일어나 홀로 잠드는 집. 11명이 부대끼며 살았지만 지금은 할머니뿐입니다. 네, 환자. 시어머니도 있었고 신랑도 있었고 아도 저희 있었고 아 둘이는 이제 하나는 장계 가갖고 살고 하나는 떠다니 신세면 그 댕기고 그래 내 혼자 신랑도 일찍 죽었고 우리 신랑은 40살에 죽었어. 가진 게 적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이웃과 공유합니다. 비좁은 골목도 단지 지나다니기 위한 길만이 아니고 삶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동네 자체가 이제 없이 사니까 서로 없이 지낸 사람이 그 마음을 서로 읽고 잘 주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지금 그런 할머니들 이러지 그런 할머니들 위해 침을 차더라 누가 아버지 할머니 뭘로 그래? 놀러가도 없네. 문쟁님 요즘 안 보면 안 돼. 안 가면 또 안 오면 또 찾아와요. 아니 보고 줘봐. 보고 줘봐. 궁금해요. 우리 무거띠거든. 하필서 요 살았는데. 한 열댓 살 먹었어요. 저 양경 와서 살다가 요리를. 한 60년 넘게 살았죠. 네? 네. 요게? 네. 어, 그래 살았죠. 배를 8년 타서, 김윤수 배를 8년 타서 갔다가, 8년 갔다가 갔다가. 8년. 밥에, 선원들 밥에 주러. 아, 그때 그랬습니다. 선원들 밥에 주러. 마산 뚝에 가려고 하면 뚝에 따라가고, 정신 빨리 해미에 가려고, 선교차를 가고. 아따 바다 못 빨리 가게, 시프로 물이 있다 보는데 눈물을 찌그러져 가겠네. 찾아봐다가 공창 이런 게 있거든. 그 내다보고 얼마나 울었냐고. 둘이 싸지면 와 그래 눈이 부었어요. 눈물이 나도 지금 마산을 태풍 오면 뚝에 가거든. 마산 뚝으로. 지독한 가난과 서름 속에서 육남매 키워낸 얘기를 풀어내자면 책한 권도 모자라지요. 신고 그것도 좀 했지. 아, 그것도 작업도 했어. 그 일 대기실에. 옛날 사람들은 저희는 집에 놀지는 않았어. 저희는 일하러 아무 집에 노는 사람이 없었어. 할머니한테 형님 어디 갔다 왔어? 어? 어디 갔다 와? 미자원에. 어? 미자원에 갔다 왔다 왔다. 도시 뒤로 가라봐. 아이고 예뻐라. 어디 미자원에. 내가 다음 주에 하지 말라고. 올라고. 에이 참. 형님 안 보고 보고 줍지 그래. 그래. 형님 나 보고 줘봐. 잘? 아, 보면 보는 게 뭐지? 글자다라 갖다 지금 보는 게 보는데. 어떤 골목이 이런 정과 그리움을 담고 있을까요? 이 발관은 택배 보관소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집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 이지만 모르고 그 이바수에 맥히나 하고 야? 누가 이발관을 뭐야? 기웃거리네요. 뭐야? 유만갑 씨에게 물어볼 게 있는 모양입니다. 수상한 사람이 있는데 아는 얼굴인지 확인해 달라는 건데요. 걸어 다니는 파출소가 따로 없습니다. 내가 머리 손들었을 때 그래 아는지 모르시네.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냐. 그래 내가 보기로. 여기서 다 반반. 동부에서 왔어요. 예예. 이바소 이어와서 젊은 사람 많은 게 남한 사람도 이바소부터 잘 뛰어와. 아무 심으로 해달라든지 빨리 그 사람 이제만 가서 그래가 저는 잡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가 있는 곳은 어디든 사랑방이 됩니다. 아저씨 다 너무 일하는데 수차 군용이 저거를 너무 많이 도달부로 밑군용을 그럼 우리 어디로 가?
그걸 도둑을 봐봐. 순들하지만도 이야기해 보세요. 형님. 아니 순들하지만 도둑을 봐고. 전화번호 다 여러 사람. 따세지. 네. 육사에 8500. 육사에 8500. 어. 육사에 8500. 네 알겠습니다. 아, 아줌마야. 그거는 내일 아 모레쯤 꼭 이야기하면 돼. 지금 뭐 순들하지만 집 있고 공사도 그러면. 똑같아. 가끔 이렇게 번지수가 맞지 않은 민원도 들어옵니다. 아니 잡아서 민자. 저렇건 이제 저렇건 말하자면 도닥불구나. 수채가 뭔지 짚어도 근데 저렇건 약하다. 하수도 공사 문제까지 해결은 못해주지만 하소연이라도 들어줍니다. 이발관에서 20m쯤 떨어진 곳에 유만갑 씨의 집이 있습니다. 부끄럽다, 부끄러워. 뭘 집을 사노?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고. 머리가 엉망이라 아침에 자고 나면 일하러 가려고 하면 머리가 너무 떨어버려가지고. 아침에 바빠서 할 시간 없어요. 밥 먹고 차 놓고 가려고. 집이 좁다. 11살 때 마을로 온 그는 석탄부두 노동자였던 부모와는 다른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흰 가운 입는 그런 게 매력적으로 보여요. 엄마 아버지 석탄 일하면 눈만 바꾸고 하고 입만 바꾸고 이래도 새까만 내 그냥 무연단 지게지고 이래 한 시간을 보다가 그거 보는 게 막 다녀하고 싶더라고. 20살에 이발관을 냈습니다. 후시절엔 이발사를 4명까지 더 봤죠. 큰 돈은 못 벌어도 아들 셋 공부는 시켰습니다. 마당발 남편 덕에 아내도 경상도 말로 욕받습니다. 우리 영감 열심히 사는 것밖에 자랑하는 것. 열심히 진짜 산다. 우리 집 사람 욕 봅니다. 집이 안 잘해 그래. 그만하면 잘하는 거지. 이른 아침, 이발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가게 문을 연 사람은 주인이 아니네요. 집이 좀 조명해가지고 시골이 없어서 여기서 씻고 일한다. 집에는 더우물도 안 나온답니다. 이쯤 되면 이발관을 이웃들에게 세면실로 내준 거나 다름이 없겠는데요. 그건 없지. 그건 사람이 좋으니까. 이발 사장이 사람이 좋으니까 사람들 오가지고 다 씻고 다 한다. 물 가지도 안 하고. 어디 영 집에 가지고 아무나 뭐가 씻으라겠니. 출근 전까지 이웃은 내 집처럼 머뭅니다. 이익과 손해를 세마는 방법에 유만갑 씨는 유독 약합니다. 사내 아이 한 명은 하루 걸러 찾아옵니다. 머리가 물어온 아이를 위해서 유만갑 씨는 기꺼이 시간도 내줍니다. 건축보다는 공항분리대를 활용하는 것이 사고의 교훈이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바뀌는 동안 마을은 변하지 않았고 그가 사는 방식도 한결같았습니다. 그가 찾은 곳은 다리가 불편한 이웃의 집입니다. 이쪽으로
짧게. 머리를 짧게 좀. 그래 몇 달 있으면 또 길어지면 또 자르지만요, 그죠? 못 본 사이에 이웃의 머리칼이 많이 자랐습니다. 내가 깜빡 잊어버렸어. 제법 오래됐는데. 제법 오래됐어. 유만갑 씨는 자신의 무심함을 탓합니다. 걸어가서 입었어요, 갔잖아. 그죠? 저 시원하게 깎아놨어. 네. 아, 수고하셨어요. 네. 미안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아, 돈 드려요. 아이, 또 돈 받는 거 아니야? 안 받아. 안 받습니다. 아, 안 받습니다. 갑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예.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 내세울 일 아니라며 그는 갈 길을 서두릅니다. 아직은 살만한 세상입니다. 서울의 북적마을 성북동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시 성북동 비둘기의 무대가 된 산동네입니다. 놀리는 땅 한 뼘 없이 푸성기가 빼곡하게 심겨졌습니다. 이건 치나무, 치. 산에 나는 치. 아, 땅이 너무 좋아. 그러면 다 심은 거지 뭐. 치 있고 꽃나무 좋아해서 꽃도 캐다 심고. 도심에서 2, 30분 거리. 마을버스는 마을을 도시와 이어주는 유일한 대중교통입니다. 버스 종점은 마을의 광장입니다. 활기가 넘칩니다. 정류장 앞에 있는 종점 카페. 주인인 고현선 씨가 하루를 엽니다. 40년 전에 주민들이 살림의 보태라고 지어준 식당인데 시어머니로부터 20년 전에 며느리 고현선 씨에게 대물림됐습니다. 원균이가 다 데리고 다니는구만 아저씨들을. 고현선 씨에게는 일이 곧 살아가는 즐거움입니다. 우리 신랑. 신랑 좀 안 해, 구랑이지 신랑이. 고현선 씨의 남편은 마을에선 드물게 사무직에 종사합니다. 최고 멋쟁이 멋쟁이. 출근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셋이 동갑이야, 이렇게 셋이 이렇게. 이렇게 친구야, 이름도 친구. 아유, 이 새끼 빨리. 야, 내가 갈게. 뭐 사진 찍어봐. 다들 수십 년 된 친구들입니다. 식당 앞에 있던 평상이 수명을 다했습니다. 평상 위에 동네 사람이 다 앉아서 놀았었어. 보통 사람도 와서 앉았고. 구의원 뭐 다 여기 오면 그것도 한 번씩 다 앉았다 가시고 그랬는데. 차량 공사도 시작됐습니다. 식당에선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이웃들을 다 만날 수 있죠. 유진이. 제이하고 여기 뭐. 필수. 저 남자가 이상한 남자네. 버스 기사와도 스스럼이 없습니다. 함께 집 안 올라오면 좋아 우리 여기. 나오지 마. 아니 그냥. 저기 하는 거예요 그냥 애기로 뭐 애기로 그냥 하는 사이에 변화의 물결이 비껴간 것 같은 마을.
가난이 자랑도 부끄러움도 아니던 시절에 아련한 정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웃들 손으로 차양 지붕이 완성됐습니다. 주인이 별미를 준비합니다. 말하자면 재능 기부를 받은 건데 한턱 안 낼 순 없죠. 노동. 노동이라고 다 저 노동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우리 동네는 누구네 집 얼고 집을 한 채 진다 그러면은 그 세트가 다 돼. 사람이 목수소부터 이 세멘 벽돌 닦는 사람 다 있어. 그러니까 집을 하나도 그냥 후딱 뚝딱 짓는다니까. 일손 보탠 이웃들이 모여드는데요. 스스로도 대견한가 봅니다. 금세 이렇게 잘 지어. 남의 일이라 여기지 않았으니 준공을 자축하는 자리네요. 됐다. 내가 뭐라고 그다 써놨냐면 2천 원 이상. 2천 원 이상 해가지고서는. 나도 어. 5천 원만 해가지고. 전부 5천원. 무한한데 돈 거다? 우리 분들. 이거는 희생자. 세월호 세월호 그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돈 좀 거두다가. 돈 있으면 내시고. 언제까지 내면 되죠? 아니지, 거둬서 하면 돼. 정도 없으면 다음에 얻어도 되고. 네, 다음에. 그럼 다음에 얻어도 되고. 예? 2천원 이상 한다고 그랬어. 경로당에서 세월호 성금을 걷는데 쌈짓돈들이 쌓입니다. 더 못 줘서 내가 미안해 죽겠구만. 더 못 줘서 미안해 죽겠어. 가슴 아프네 나. 나도 그 손주도 있고. 아, 저 집에 젓가락이 몇 개,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거 아는데. 아, 아프더라. 그러면, 아유, 어떻게 많이 아픈가, 어디가 아픈가. 바로 식사는 잘하는가. 이렇게, 완전 시골동네, 시골동네. 이웃이 아프면 같이 아파하는 게 우리네 인심이지요. 버스 종점 옆에 있는 경로당. 장기판 위의 세상에서 마을 어르신들은 매일 승부를 다툽니다. 초를 맥힐 텐데. 아이고. 장기의 묘미는 훈수지요. 아이고, 이 87. 난 너도 7, 난 80. 이게 성동고업중학교 3학년 때 6.25전쟁 겪었어요. 성동고업중학교. 3개월 동안 서울에서 임민군 시절 보냈어. 대학까지 나왔어? 나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사실 시골에서 뭐하다 보니까 다들 올라오고 옛날에는 다 그렇게 올라왔지. 정말. 처음에 여기는 어딘 줄도 모르고 그러고 들어왔었지 뭘.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내년에 이제 미래에 남아서 나가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사는 거죠. 60~70년대 일자리를 찾아 상경한 지방민들과 도시의 서민들이 성북동 산비탈에 찾아들어 둥지를 틀었습니다. 없는 이들끼리 서로의 없음을 보듬으며 끈끈한 정을 나눴습니다. 종점 카페 바로 뒤에 고현선 씨의 집이 있습니다. 아유, 나 이번 놈, 이번 놈, 이번 놈. 식당을 일궈 며느리에게 물려준 시어머니. 아, 후한 인심도 시어머니가 원조인가 봅니다. 처음 장만한 내 집에서 시어머니는 6남매를 키워냈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싼 집은 찾기 힘들었죠.
이 집 처음에 사갖고 왔을 때 40, 62만 원 주고 사왔나? 62만 원 주고 사온 집인데 그게 지금 50년이 넘었죠. 우리 시어머니가 산 지가. 축하드려다. 17살에 시집와 맏며느리로 43년. 재미나고 맛깔나게 살았습니다. 신랑은 19살. 김재동 할머니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고연선 씨와는 친자매 같은 사이지요.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만한 골목. 그 끝에 할머니의 집이 있습니다. 이거 혼자 하시느라 그래요? 할아버지와 두 식구가 삽니다. 근데 이걸 혼자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혼자 왜 못해? 참나. 제가 선도인의 자리에서. 할아버지가 빗물받이 공사를 이틀째 하고 계십니다. 84살 연세에도 몸을 사리지 않으시네요. 꽃이 피면은 꽃피기 시작만 하면 맨날 씻고 닦아야 돼. 꽃은 눈 걷지 않고 녹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겪고 살아야 돼. 근데 이런 거 없으면 또 늙고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 친 놀아 먹는 거. 할머니는 누가, 흙도 누구든지, 시간도 누구든지 당신의 몸도 그냥 놀리지 않습니다. 평생 손에 물 묻혀가며 자식들 키워낸 세월이 있으니 세상에 겁날 게 없습니다. 그런 거 없이 너희 편히 살고 나 편히 살고 그러자.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애들한테 손 안 벌리고 또 저희들은 나한테 손 안 벌리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사니까 저 사람들이 안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아볼까 궁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만나 못 사는 건 마찬가지인데 또 이제 그렇게 살면서 못 사는 거 하고 놀면서 못 사는 거 하고 틀리잖아요. 내 힘으로 먹고 살고 나눠줄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열심히 살면 밥은 안 굶고 살아요. 지금 밥 굶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래도. 할머니는 20년 전까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애들이 하얀 똥 들고 댄 김에 불지르는 바람으로 식당이 홀랑 다 탔어요. 그러니 그걸 어디에서 하소연을 해요. 꼼짝부터 거지됐다가 몇 번 거지됐다 살았다 그래서 이 꼭대기 와서 그냥 이러고 사는 거예요. 옹이진 인생길이 이들을 각박하게 만들진 못했습니다. 수인아! 할머니 이리 올라오시라고 그래. 맏언니 격에 김시월 할머니를 초대했습니다. 귀한 음식을 만들었으니 대접하고 싶어서지요. 밥 좀 갖다 드릴까? 아니 아니. 소금 조금 조금 넣으세요. 잡수. 얼른 잡수 보고. 시어 형님 다시. 쓸쓸한 노년에 이만한 낙이 있을까요? 뜨거운 국물 좀 갖다 드릴까? 간다 못 간다 얼마나 울어서 정규정 마땅히 이 황금수가 됐네. 이것이 저 진도아리랑등 진도아리랑. 네가 날만큼 사랑을 준다면 가시밭길 철이라도 밟고 가긴 나름 없어? 그것도 내가 잘 부르면 내가 혼자 부르면 1등이야. 네가 한 자리 노래 안 하면은 못 가. 숨만 옆으로 오는 거야. 왔어. 그래갖고는 은근히 좋아하면서 또 저래.
사람들이 은근히 좋아하면서도 그런데. 은근히 좋아하면 그 뭐 찾아먹이려고 그냥. 응? 응? 영감이 따라서 영감이 경찰 지금 영감이 네, 계속 때문에 여기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냥 따라왔어. 그 줄만 알아. 우리 집 양반은 목포뿐이고 나는 여수구래. 영감님은요? 아버님은? 돌아가신 지 오래된. 이 사람도 상당히 응? 꼬치꼬치가 있네. 아, 그럼 그래야지 그러면 진짜를 알아야지. 하시다 보니까. 동사님은 나는 진짜 이 세상에 있지도 않아. 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무슨 말이야? 거짓말 아니야. 그렇게 잘하신다고. 잘하신다. 옆에 살면서 잘해. 말도 못해. 차가 어두운 거지. 위해주는 이웃이 있어 애들은 더 행복합니다. 네가 가지러 왔어? 김재동 할머니 댁에 또 이웃이 찾아왔습니다. 조금. 참 아낌없이도 퍼주시네요. 자, 아 좀. 자 이건 얼른 가져가. 저기 더 먹어. 더 먹어. 먹어. 저기 파 좀 썰어놓고 뭐 좀 넣으라 그래라. 잘 갔다. 자 이거 뜨거워. 잘 가져가. 이거 준대. 이거 정을 푸짐하게 담은 갈비탕이 네. 종점 카페로 배달됩니다. 뭘 또 끓여가지고 그런 거야? 아, 여기 파! 그런 것도 싫어해. 고현선 씨의 반응이 덤덤한 걸 보니 늘 있는 일인 모양인가 봅니다. 북쪽 마을에는 모두가 자랑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문득 사람이 그리울 땐 이곳에 오면 됩니다. 눈물이 흐를 때는 안경을 알아서 맞췄어요. 아, 자기가 아무렇게 살다 살다 죽어요. 누가 눈물이 자꾸 흐르지. 살만치 살 수 차오면 나오면 좀. 아이, 서로 걱정하고 기대고 울고 웃으며 이들은 정을 쌓아갑니다. 우리 기억의 창고 속에 있을 법한 풍경이지요. 우리 저 그저 시골에서 살 때 어리서 그때는 동네 집안들만 이래 모여서 사는 데가 있고 각 선방이가 이래 모여서 사는 사람이 있어도 다 행기관 같이 지내고 우리 사는 놈들은 이는 여가 그런 거라니까. 누구 집에 뭐 누가 아프면 아이고 병원 가고 다 가서 병문안 하고 돌아가시면 또 가서 장례식 다 하고.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아유, 우리 감독님한테 지붕 낮은 마을에 사는 이들이 답합니다. 애쓰세요.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가진 게 없어도 나눌 수 있다고 말이죠. 우리를 지탱해주는 것도 따뜻했던 그 시절의 기억일지 모릅니다.